한반도에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. 오늘까지 중부지역의 장마가 무려 4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. 수마가 핥히고 간 한반도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인데요. 덩달아 손해보험업계도 수마에 휩쓸렸습니다. 보험사들이 수마에 휩쓸린 차량들 피해에 보상해야 할 금액만 벌써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흙탕물이 버스 앞을 아예 가려버립니다. 장맛비에 도로는 모두 잠겼습니다. 최근 한 달 새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를 입은 자동차만 무려 7천여 대. 보험사들이 보상할 손해액은 711억 원에 달합니다. 지난 2011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. 당시 손보사들의 손해액이 두 달간 천억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상승세로는 이 기록을 충분히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이제 막 태풍 시즌이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차량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올 들어 차차 낮아졌던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하반기 들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최대 장마로 인해서 침수 뭐 이런 부분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도 빠르게 더 손해율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 올해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그 아까 실손가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장기 손해보험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역대급으로 길게 이어지는 장마에 손해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매일경제TV 이혜린입니다.